이근한 씨가 숨어 지냈다는 은신처가 아무리 감쪽같이 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만도 합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이근한 씨가 숨어 지냈던 서울 용두동 집엔 오늘 경찰 수십 명이 삼엄한 경비를 통해 출입자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이 씨의 아들 집이었는지조차 몰랐던 관내 파출소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적인 파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통제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쪽부터 당연히. 이 집은 이 씨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과 불과 300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평소 미용실에 드나들었던 수사관들도 그저 형식적으로 방문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89년 이 씨가 수배된 이래 이 씨와 친척들의 연고지에 위치한 전국 14개 경찰서에 이 씨 검거 전담반이 구성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 의지는 미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동향을 찍고 뭐가 나오나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월보로 보고를 하는 거지 뭐 특이사항 없어. 당초 검거 의지가 민망할 정도로 아무런 성과 없이 10년이 흐르자 특정 세력이 이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인지 어디라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권력기관에서 봐주지 않고서는 그게 견딜 수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00만 장에 이르는 수배 전단은 휴지로 변했고 300차례가 넘는 검문 검색도 유식적 행사임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과연 이 씨를 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안 잡은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호입니다.